장마 전영관. 비 오는데 물구경 가요. 창밖은 폭우와 우산들로 소란스러운데 뒷자리 사내의 통화가 들린다. 아내와 장화 신고 웅덩이마다 찰박거리며 물 구경 가던 때 있었다. 왜 상류를 보게 되느냐고 내게 물었지. 다리 위에서 상류를 보면 꿈이 많은 사람, 멀어져가는 하류를 보면 잃어버린 것들이 많은 사람, 쿵쾅거리는 물발에 열중하면 얼핏 현기증이 난다고 당신은 나란히 잡은 손에 힘을 주었지. 물보다 빠르게 걸으면 넘어진다고 상류를 아는 어른 말투로 당신 젖은 어깨를 토닥거렸지. 등 뒤로 넘어온 생면부지 여자 음성이 부추전 지지는 기름내만큼 고소해 내 사람이라면 하려다 웃는다. 커피 식는 줄도 모르고 우산을 들며 신인 배우 마냥 대사를 중얼거렸다. 비 그쳤는데 물구경 갈까?